먼저 사진을 보고 덩어리를 그려줍니다. 제가 그리는 라가머핀은 덩치가 크고 검은색과 황토색이 섞인 털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눈 부분이 검은색 털로 덮여 있어서 바둑이가 연상되네요. 볼이 빵빵한 게 귀여워요. 일단은 균형을 잡으면서 힘을 빼고 거칠게 그립니다. 대충 됐죠? 이제 원래 선의 투명도를 조정하고 다른 레이어에 실제로 그림에 사용할 선을 그릴게요. 이 고양이도 역시 나중에 색을 칠할 거라서 외곽선은 너무 진하지 않게 그리려고요. 모양이 거의 나왔죠? 햇 박람회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그릴 때도 고양이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강아지보다 고양이 그리는 게 좀 더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강아지보다 고양이를 덜 그렸기 때문이겠죠? 눈을 그렸어요. 지금 이 고양이는 얼굴이 좀 작게 나와 있어서 눈을 그리는데 시간이 그리 많이 걸리지는 않았죠. 이제 털을 그릴게요. 모든 동물 털이 그렇겠지만 털을 그릴 때는 털의 흐름과 방향이 중요한데 프로크리에이트 앱은 레이어를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여러 레이어로 나눠서 털을 표현해줍니다. 라가머핀은 렉돌 고양이의 변종으로 1994년에 별도의 품종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동물을 좋아하고 특히 강아지를 좋아하다 보니 관심이 많은 정도인데요. 고양이 품종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릅니다. 아주 어릴 때 한번 키워본 적은 있어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한국 고양이였는데 부엌에 같이 앉아서 숟가락 하나로 갈치구이를 나눠 먹다가 어머니한테 걸려서 어머니가 그 고양이를 이웃집에 줘버렸습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지만 같이 밥을 먹던 그 장면은 지금도 또렷해요. 동물 박람회 같은 곳에 가면 다양한 고양이를 볼 수 있죠. 풍성한 털을 갖고 뭔가 도도해 보이는 고양이들도 있는데 오늘 그린 라가머핀도 풍성한 털을 가지고 있어요. 라가머핀은 성장이 매우 느려서 완전히 성장하기까지 4에서 5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다행히 털은 풍성하지만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체중은 5에서 9kg 정도, 눈 색깔도 다양하고 털 색깔도 다양해요. 머리가 조금 큰 편인데 가슴 쪽에 털이 많아서 원래보다 더 커 보입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려고 여러 사진을 찾아봐도 다들 털이 풍성하고 좀 커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찾다 보니 렉돌에서 유래된 품종이라 그런지 렉돌과 라가머핀 사진이 뒤섞여 있어요. 외모가 비슷해서 구분하기 쉽지 않았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렉돌은 눈동자가 파란색이고 라가머핀은 눈색이 다양해서 눈색이 파랑이 아니면 그냥 라가머핀이라고 하더라고요. 성격이 온순하고 사람도 좋아해서 집에서 키우기 좋은 품종이라고 합니다.
털이 점점 진해지고 있죠. 연필 브러쉬로만 털을 표현할 때는 하나하나 다 그려줘야 하기 때문에 털을 그릴 때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도 애플 펜슬이 있어서 이런 작업을 할 때 정말 수월해졌어요. 전에 손가락이나 정전펜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세밀한 표현이 좀 힘들었으니까요. 그림자도 그려주고요. 그림이 거의 완성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고양이 뒤쪽 배경을 좀 채우려고요. 고양이와 겹치는 부분은 지워주고요. 털색을 좀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림이 완성됐네요. 재밌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